선박 내 LNG를 보관해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창 기술은 외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을 적용한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이 탄생했습니다. 아직 대형 LNG 운반선의 상용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화물창 국산화는 의미가 큰데요. 정부는 조선산업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새롭게 건조된 선박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NG 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선입니다. 탱크로리 250여 대에 해당하는 LNG를 선박에 직접 공급할 수 있어 바다 위의 주유소라 불립니다. 명명식에서는 대왕고래라는 뜻의 블루웨일이라는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뜻깊은 건 LNG를 영하 163도씨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는 화물창을 국산화했다는 점입니다. 2세대 한국형 화물창 기술인 KC2를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입니다. 예, 오늘 명명식을 가진 LNG 벙커링선은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조선 3사의 합작사인 KC LNG 테크사에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 기술이 적용되었고, HD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노하우가 접목된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선박입니다. 블루웨일호는 지난 3년간 정부 지원금 147억 원을 포함해 5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선주는 2020년 산업부 LNG 벙커링 선박 건조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 LNG 벙커링이며 운영 선사는 현대 LNG 해운입니다. 블루웨일호를 통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건 물론 KC2를 대형 LNG 운반선에 상용화하기 위한 검증에도 나섭니다. 현재는 선박당 5%의 화물창 기술료를 해외 업체에 납부하고 있어 화물창 국산화는 조선산업의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조선산업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 선박의 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 1,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선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래에 세 가지 방향의 그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친환경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술입니다. 이세 분야에 우리가 1,80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을 뜻하는 RG 발급 기관을 세곳더 추가하고 한도 부족 시 대형사에 RG를 추가 발급하는 한편 중형사 특례 보증 비율과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